레몬. 레몬은 비타민 ABC를 다량 함유하고 있고, 레몬이란 이름은 감귤류 열매를 의미하는 아랍어 라이몬과 페르시아어 라몬에서 유래됐어요. 송명인 라틴어 시트러스는 그리스어로 상자를 뜻하는 키트론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신이 내린 축복이라고 해요, 레몬이. 인도와 아시아의 원산지로 기원전 2세기에 그리스로 전해져서 중세시대까지 주로 스페인, 시실리에서 재배됐어요. 로마 최고의 시인임의 역사가였던 베르길리우스는 레몬을 반사과라고 표현했는데, 고대에는 레몬 껍질로 옷에 향기를 피게 하거나 과피로 그 껍질로 벌레를 쫓는데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집트인들은 레몬이 고기 생선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고 장티푸스 등의 전염병의 해독제라고 믿었어요. 3세기 로마인들 역시 레몬이 해독제라고 생각했는데, 생선 요리에 레몬을 뿌리는 것도 레몬즙의 항균 작용과 강력한 성분이 목에 걸린 생선 가시도 녹인다는 믿음에서 유래됐어요. 레몬이 유럽에 전해진 것은 12세기였어요. 페르시아와 중동에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십자군이 레몬을 가지고 유럽으로 기항했다고 알려졌어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1493년 레몬과 오렌지 종자를 서인도 제도 중앙아메리카 카브리에로 가져갔고, 곧 멕시코, 플로리다 등으로 이렇게 퍼져왔어요.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레몬을 감염 질병의 만병치료제로 여겨서 말라리아, 장티푸스와 같은 발열 증상이 있는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했어요. 17세기 프랑스의 약재사이자 화학자였던 니콜라스 레머리는 레몬 열매의 의학적인 효능을 밝혀냈어요. 1697년에 저술한 책에서 레몬이 혈액 정화, 위 가스 배출에 효과적이라고 쓴 거예요. 레몬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신이 내린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C의 결핍으로 생기는 괴혈병, 오랫동안 항해를 하고 있는 선원이나 해군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괴혈병이. 근데 영국 해군 소속이었던 외과 의사 제임스 린드는 1753년 감귤이 괴혈병 치료한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린드의 주장에 따라서 영국 선박에서는 10일 이상 항해할 경우 모든 선원이 섭취할 레몬과 라임을 선적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생겼어요. 그 규정 때문에 영국 해군은 라임이라는 별명을 이렇게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효능에서는 정화와 해독 작용이 뛰어난 레몬이라고 알고 있어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군의관 장발레는 레몬 에센셜 오일이 수막염균, 장티푸스균, 포도상구균, 폐구균을 억제하고 디프테리아 박테리아 결핵균을 비활성화한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면역 촉진성이 있기 때문에 면역계를 활성화해서 저항력을 키워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레몬 과즙은 발암제, 이뇨제, 급성 류머티즘이나 마약의 중독성을 중화하는 용도로 사용됐어요. 림프의 우레 제거에 효과적인 레몬은 비만, 셀룰라이트, 고지혈증, 동맥경화증에 처방할 수 있고, 요로 결석과 담석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 순환을 돕고 혈관을 강하게 하는 레몬 에센셜 오일인 정맥육, 치즈, 코피 등에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항바이러스 성분은 감기, 독감에 효과적이에요. 또 항감염 성분이 탁월해서 공기 살균제로 사용할 수 있고, 스트레스로 인한 어지럼증, 분노, 신경과민을 조절해서 심신의 안정, 기분 전환을 돕고, 특히 집중력과 판단력을 길러주고, 수면 장애와 불면증을 완화해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도와준대요. 레몬 에센셜 오일은 피부에 좋은 효능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노화된 각질을 제거해서 칙칙한 피부를 윤기 있게 해주고, 과도한 피지 분비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모공 수렴 효과가 있어서 노폐물을 제거하고 피부에 탄력을 더해주면서 소독 효과도 있어서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 치료를 해요. 미백이 효과적이며 레몬 에센셜 오일을 이용해서 마사지를 할 경우 통증을 완화해서 관절염, 류머티즘 효과가 있어요. 이 밖에도 레몬은 새콤한 맛의 레모네이드로 만들거나 샐러드에 드레싱, 생선의 비린내를 제거하는 등 요리에도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요. 우울증, 그리고 스트레스 완화, 아토피 피부염, 항염증에도 효과가 있다. 라벤더, 레몬, 유칼립스 혼합 에센셜 오일이 아토피 피부염 동물 모델에
TH2 관련 인재